사과를 받으시고 또 돌아가셔야 되는데 또 숙사가 하나가 좀 더 늘어 있는 것 같아서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 최고인물대상 시상식 정말 귀한 행사인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가 굉장히 어려웠던 한 해 속에서도 성취와 보람의 역사를 일구신 그런 분들을 분야와 분야별로 이렇게 정말 엄선해서 행사를 진행하시는 시상식이라서 그 의미가 다른 어떤 해보다도 크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홍일 대한노인회 회장님께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 최고 어른은 대한노인 회장님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이 우리 김홍일 회장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정성과 비전을 실천하고 계신데 이 자리에 이렇게 인석해 주셔서 이 자리가 가장 빛나는 연말 시상식이 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문상준 회장님 정말 감사드리고 추모조직 위원장님 그리고 전별 우리 심사위원장님 언제 때도 늘 젊은이 같으시고 그 상임이 존경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불행하게 좀 짧은 영어인데 think 생각하자, be unthinkable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자 라는 말인데요. 보통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은 일을 했다는 수 없는 것이죠.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을 성취해내는 것, 그것이 저는 일을 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큰 성과를 내신 여러분들이 바로 2022년에 Think Be Unthinkable의 주인공이 되셔서 우리 앞날이 잘 보이지 않고 얼마나 이 대한민국의 이 세상에 큰 기둥이 되어주실 것을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칠 수상이 하셨던 말인데 비관론자들은 기회가 많은 모든 기회 속에서도 기어이 어려움을 찾아낸다. 낙관론자들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반드시 기회를 찾아낸다. 여러분 모두 함께 2022년에 기회를 찾아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희망차고 불행한 것을, 어려운 것을, 불가능한 것을 성취해내는 우리 모두 이 대한민국에 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 인사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